실제로 봤는데 와, 이 사람은 진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거나 이쁘신 분 있어요? 홍현희 씨요. 예. 야, 기다렸던 듯이 나와요. 야, 니네 연습하지. 이게 합자서 나오는 거지? 초까지 맞췄어요 지금. 44분에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찍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근데 근데 더레드 때 홍현희 씨는 근데 지금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막 여기 쇄골 내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좀 저희 어머니도 너무 놀라셨는데 실물 보고 너무 귀엽다고. 맞아. 왜? 사실 해주세요. 유명한 일화가 이제 시아의 아버님이 네. 처음에 이제 제 검색해서 딱 봤는데 온통 빨간 드레스 입고 입을 벌리고 아 이런 거만 있으니까 이제 게다가 부채로 사람 데리고 다닌다고. 네. 그래서 예. 처음에 아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좀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딱 그 상견례 자리인가요? 딱 처음에 문 열고 탁 들어갔을 때 이게 머리를 찰랑찰랑 단아한 모습에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 지금은 너무 저를 위해서 제가 앵두나무 먹고 싶다 그러면 앵두나무를 사서 밭에 심어 주실 정도로. 아, 네, 며칠 전에는 홍현희 씨만 저희 시댁에 갔어요. 저희 엄마랑 집에 있었고. 엄마랑 같이 네, 그 정도로 친해요. 예. 예. 아, 너무 사랑받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 김인상 씨도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부족한 얼굴이죠? 사랑이 부족한 얼굴이에요. 색깔이 달라져. 예, 네, 그래서 톤이 달라지더라고. 진짜 네. 톤업이. 네. 얼굴이 그레이색도 아니고 시멘트색이니까 뭐 사랑해야 핑크빛 돌 텐데 사람이 왠지 집에 레미코 타고 가실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레미코 뒤에 실려가지고 핑크빛을 돌면서 그 정도로 예, 예, 예. 듬직하다 이런 거죠. 레미코에서 내릴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둘이 하는 게 더 열받아. 여기서 레미코 탈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얘기예요? 호흡을 척척척척 내가 할 말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 해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타카가 되죠.